노트북 찾으러 가려고요. 지금 힘드니까 말 시키지 마요. 아, 내려놔. 무거워. 이러다 같이 뒹굴게 된다면 어쩌려고 그래. 이름만 부르니까 더 좋은데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 그동안 수많은 로맨스와 멜로드라마를 만들면서 현실은 드라마처럼 판타스틱하게 멋진 사랑에 찾아오는 일도 불같은 사랑에 쉽게 빠진 일도 그다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랑은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 해야 예뻤고 나는 여전히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있을 뿐이며 부동산 경기 안 좋지. 아, 근데 전 자기는 요즘 영양제 뭐뭐 챙겨 먹어? 아이고, 영양제가 뭐가 필요해. 다들 살 뺀다고 요가니 뭐니 해도 산책이 최고야. 등산 좋아 아주. 어디 산대요? 집 앞에 동산. 사랑 따윈 어느새 우리 세대 관심에서 훌쩍 멀어져 있었다. 그 속에서 난 다시 사랑을 해보고 싶어졌다. 나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